다 함정 카드 아니야? 그나마 유령 영상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가수리 강화여기 하나 둘셋넷 하면 되겠다. 아 이거 몇번 했다가 다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헬로월드. 헬로월드 각이다. 마트리오시카. 악마의 영상 미로선. 그래도 덱 파워 자체는 세다. 폭풍. 안 돼. 터보 넣어야 돼. 눈 핥히기. 방열판. 방열판 터보. 강화해야 될 카드 너무 많아지는 거 별론데. 아 버닝 블러드가 있어서 피 관리가 이렇게 잘 됐구나. 역시 아이언클래드 카드. 어허. 백년 퍼즐 전경기 둘 다 좋다. 형상 중에 역시 유령 형상이 제일 좋아. 유전 알고리즘 터보. 방열판, 혼돈. 이거 카카 카카 어떡하지?
병 속에 번개. 병 속에 뭐 넣지? 넣을 거 없는데. 그러면 먹지 말자. 아, 먹어야 되네. 야, 아이고, 이런. 알고리즘 왜 이렇게 못 컸어? 메아리로 두 번 키울까? 100파워는 충분하니까. 전기역학 없으면 템포 빠른 애들한테 맞아 죽겠지. 망치? 왜 형질? 망치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되게 얇게 가져갈 거라서. 저열 먹고 상자 거르자. 마트로시카 하나는 파야 돼. 물음표 보면서 얇게 갑시다. 옆으로 가서 상자? 상점 두 번 봐야겠다. 지은 기억하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이고, 알고리즘 안 쓸 뻔했다. 쉐, 안 죽어서 다행이다. 방열판 왜 자꾸 나와, 이거. 원하는 게 뭐야? 역시 시작 유물들이 든든하구나. 든든하구만. 감사합니다. 메아리. 방열판이 좋긴 좋아. 심지어 천신까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카카 잡으려면은 밀제 포션, 조각 모음. 어차피 전경기인데 욕심 좀 부릴까?
뭐가 디펙트 사기다. 슬덧을 언제 해요? 지금 해요. 할 때 올게요. 오늘은 안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 아 헷갈렸다. 방열판 오드로 벤입니다. 악마의 형상이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급할 건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태엽장치 좋긴 한데 알약이랑 비교하면 아쉬울 때가 많네. 호벼팍 있을까? 깜빡했다. 메아리를 깜빡했네. 형상 덕분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팽이 밀지. 팽이? 팽이 전신? 코어서 울지. 써지 형상. 아 디스크. 아 젠장. 에반데 저주 뭐 먹었지? 수치? 디펙트가 수치를 알까? 디펙트 주제 첨탑의 수치. 호벼파기 그거 특별 카드 계속 쓰면서 꼴랑 데미지 20 오르는 거. 악마의 형상은 모든 카드 딜이 30 오르는데 게다가 힘 카드도 많아서 시너지도 편하고. 내 말 맞지? 네. 디펙트 수치심 없어서 바지도 안 입고 다니잖아. 아 근데 디펙트가 바지 입으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다. 디펙트는 바지를 입어라.
바지도 안 입으면서 망토는 왜 이걸 쳤대? 전기, 폭풍. 헨베리 형상. 융합 폭풍. 결국 폭풍 대기구만. 수치심이 없는 자. 나는 수치 같은 거 없어. 난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없네. 난수 경험. 폭풍. 융합. 폭풍 3개니까 자가소리를 쓰면 넘어가야겠네. 형상 형상. 알약 마렵다. 아니, 나 형상 쓰려고 밑 작업하고 있었는데 끝났대. 증폭이다. 핵박대리 좋다. 증폭천신. 증폭천신. 폭풍. 폭풍? 방향. 냉정함. 냉정함이 도움이 될까? 암튼 심장 잡으려면 방어도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허허. 네. 헬로월드. 헬로월드를 포기하든. 헬로월드를 들고 가고 제거를 안 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 제거를 시작하고. 결국에 지금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없으면 파워 수급이 끊기잖아. 그러면 뭘로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호벼파기? 호벼파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백요정 900명이 백요정 들고 가자. 저 카카 카카 만나면 쓸 것 같은데. 서열 작은 상자. 이게 아씨 포션 벨트. 아니 포션 벨트 나올 줄 알았으면 엔트로피 안 버렸지. 사격용 인형 자가수리. 그럼 이제 되게 필요한게 뭐야? 수비플랜. 사실 딜은 악마 영상만 있어도 되니까 딜은 뭐 중요하지니까 중요 하지. 아이스크림 두 번째 그룹 확인. 아니 왜 먹었어? 아이스 상자 부식. 기생충 비사신분 아니 아니 흑탄 뭐야 이거. 염주. 염주는 뭔 놈의 염주야? 아니 심지어 뒤에 문표도 없는데 염주야. 자가수리 두 개.
메아리 왜 자꾸 나와 이거. 로봇이 스테로이드. 로이더 로봇.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은 파워 다 쓰면 못해야돼. 악마 영상으로 그냥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긴 지금 내가 파워를 다 썼는데 몹이 안 죽으면 그게 사기가 아닐까. 이 정도인데 어떻게 버텨? 자강두처. 우리 카카가 달라졌어. 힘 34. 아, 나 페이브다. 힘세고 강한 카카. 복제 포션 유령 영상이면은 뭐 다 잡긴 다 잡겠다. 태양기 아깝네. 배워두어서. 아, 이거 두 개 먹어서 힘 올려가지고 심장 잡자.
과방 열판이네. 아 근데 파워가 없어. 아이씨. 아이고 이걸 맞네. 파워 좀 더 줘요. 8장으로 10장 들어. 아니지, 20장 들어오지. 증폭이니까. 형상 6천이면 작겠어. 아이고. 악마의 형상 지금 못 걸었네. 괜찮을까? 아니, 악마 영상 빨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미친. 게임 수준. 엥, 형상을 빨리 썼어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미쳐보죠. 역상이 영광어야. 아 이거 그냥 턴종합니다. 아니 빅백드 치트 쓰고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렇게 밀어줘도 힘든 우리 빅백드. 병유정은 유료해요. 심장 허접해. 맛있네요. 아 맛있다. 빔. 4시다, 4시.
전에 조각문 두개 시작이었던가? 디스크 두개 시작이었던가? 그것도 힘들던데.